그러면 얘는 어쩌다가 이렇게 입양하신 거예요? 강아지랑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점 이제 어렸을 때도 있었는데 이제 같이 지내면서 더욱이 좀 커졌어요. 그래서 사진 같은 것만 보다가 그 유기견들 올라오는 사이트에 근데 평생 같이 살 인연인데 사진 한 장이랑 설명 한 세 줄 이렇게로 뭐 마음을 정하고 어떻게 한다는 게 조금 좀 더 뭔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가까이에 지금 이제 아이들이 보호되고 있는 게 동네 동물병원이었어요. 그래서 사진이 되게 이제 귀여운 강아지들이고서 갔는데 이 너무 다른 아이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. 정말 구석에 이렇게 있는 애가 지금처럼 이렇게 눈을 정말 이렇게 치켜주고. 그래서 이 친구는 누구예요?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. 아, 그 이제 구조자분의 말에 따르면은 박스 안에 얘기 엄마 얘기하지 마. 너 얘기 때 얘기하지 마. 오케이. 얘네들이 이래요. 아니 그런 친구예요. 네. 그 형제들이랑 같이 상자 안에 있었는데 형제들은 다 죽었고 흙당이 혼자 살아남아서 형제들을 계속 핥아주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병원에 바로 왔을 때는 너무 모든 걸 무서워해서 거기 이제 병원의 선생님이 한 시간 동안 안고 계셨대요. 계속 비명을 질러서 흑다이가. 하고 비명을 한참 질러서. 한참 안고 있었더니 조금씩 괜찮아져서 비명 소리가 잦아들고 이렇게. 다른 강아지들처럼 막 신나고 놀고 막 이런 모습은 없었던 아이인데 이상하게 저는 그 흑다이를 보자마자 막 쟤 어떨까? 같이 살 수 있을까? 이런 게 아니고 흑당이를 딱 보고 얘기를 듣고 저희 이제 밥 먹으러 가면서 이름 어떡할까? 이름을 후드 들어가는 잠깐만 뭐 그냥 그렇게 보고 밥 먹으러 갔는데 이름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벌써 중간 과정은 끝났네요. 그러니까 선택 과정 데려가라고 하신 것도 아닌데 저희끼리 그냥 근데 처음 개 키워본다고 하니까 그 이제 동물병원 선생님들도 좀 신중하셔서 그쵸 저희가 매일 병원에 가서 정말 엄청나게 어필했죠. 저희는 둘 다 프리랜서고 자소서만 안 썼지 가서 자소서만 거의 면접 근데 면접 계속 매일 갔어요. 매일 집안에서 같이 살 것이고 두 번 이상 산책을 시킬 수 있으며 무조건. 뭐 이런 것들을 시간 사용 자유롭고 계속 정말 저희가 어필을 많이 했죠. 그랬더니 한 며칠 그렇게 갔더니 저기 뭐 두 분 냄새 배어 있는 옷 같은 거 가져오셔도 좋아요. 딱 버려도 되는 거 이런 거 전날 입고 잤던 티셔츠인데 그거 가져가서 이제 저기다가 막 자는데 옆에 이렇게 놔도 된다고 허락해 주셔서. 흑당이 집이야. 조용하고도 예쁜 마을에 새침하지만 귀여운 고양이 어눌하지만 착한 강아지 둘도 없는 친구 사이 둘은 매일 같이 놀았지 걷고 뛰고 장난치고 맛있는 건 같이 먹었지 놀다가 지치면 그늘에 누워 콧노래 부르면 금방 잠이 와 어느새 드르렁 코고는 강아지 코고는 소리에 삐친 고양이